우선 인간이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이기도 하고요. 우리 오감 중에 많이 발달을 해서 뇌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뇌 영역이 시각 영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시각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요. 학창 시절에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시각 피질에서 어떻게 그 시각 세포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시각 자극에 있어서의 간단한 요소들을 어떻게 잘 기록해내는지 이런 것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작동원리가 굉장히 아주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식으로 다른 마음의 작동원리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처음에 이제 시각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최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설악산에 갔다 왔어요. 어렸을 때는 올라가기만 너무 힘들고 왜 아름다운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렇게 즐겁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먹은 탓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위의 그런 모양들이나 그런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규칙적이지만 규칙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그거 한 가지가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그런 비디오 클립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불가사리의 움직임 이런 것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불가사리 팔이 다섯 개니까 다섯 개를 어떻게든 움직여서 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찍어서 올린 것을 보니 그 안에 있는 수백 개의 관족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여준 비디오 클립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것과 이 방에 있는 풍경과 제 얼굴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시는 것, 지금 느끼는 바, 뭐 꼭 시각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면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뇌 전체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생각이 아닐까?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인용을 하는 연구인데요. 꿈을 꾸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의 꿈을 꾸는지 이런 것을 알려면은 이제 우선은 그 사람이 꿈꾸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연구에서는 계속 이 사람을 깨웠어요. 깨워서 자기의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도록 했는데 그런 제한된 측면에서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본인이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이 되어 있겠죠. 자기 꿈 내용 중에 우리가 언어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 뛰어넘는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영화가 제가 대학원을 갈 무렵에 나왔던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벌써 고전이 된 영화고 그게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 생각이 너무 신선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건 결국 다 너희 머릿속에 있는 뇌의 전기적 신호에 의한 거야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나중에 뇌과학에서 던지는 많은 질문들의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대답을 못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실제인가 그것을 정말 실제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것은 간단히 대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어서 아직까지도 그게 굉장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에 대한 관심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보다 깊고 오래된 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떠올리는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우리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난 30년 동안 마음과 뇌의 관계를 연결짓는 연구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어 온 뇌기능 자기공명 영상 연구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마음과 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